지구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덴푸드 소식을 알려준 외계인맨입니다. 오늘 가볍게 개덴푸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 수요일이라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번 업데이트는 뭐냐, 악세리가 나오지 않고 코디악세가 나왔네요. 코디악세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빛의 구체, 뭐 적당히 빛 속성을 늘려준 악세가 있고요. 두번째로 물약의 요정입니다. 물약을 여러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소환해주는, 네, 여러가지 물약의 소재가 들어있는 코디악살이고요. 고릴라약까지 있네요. 하지만 네,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점, 바로 이 업데이트 내용은 본서버에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서버에 공개를 했다는 점, 정말 대단한 개덴푸드의 운영을 보여주는 오늘의 정말 핫 이슈 중 하나였죠. 이 본섭보다 테스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테스업을 더 늦게 내나? 네, 그 다음으로 네, 여러가지 해보겠습니다. 임페르노 메테오, 여러가지 필요없는 쓰레기 코디, 그리고 말라카이트 메테오, 네, 쓰레기 코디 학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에픽 사냥이 없네요, 이번 패치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에픽 학세리가 추가적으로 사냥될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왜 유독 사탄인 말라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그를 많이 고쳐주는지 모르지만, 네, 벨로나 영어 속성 적용 그 문제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따로 특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벤트를 볼게요. 개덴푸드 핫타임입니다. 핫타임 같은 경우는 네, 널리고 널린 스페셜 힘카드 개근 보상으로 준다는 정말 어림돋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스페셜 힘카드, 스페셜 힘카드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거 줘도 않습니다. 자, 이거의 문제점 뭡니까? 맨날 10소재 스페셜 카드, 10소재 스페셜 카드, 10소재 스페셜 카드를 뿌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뿌릴 게 없다는 게 네, 딱 지금 좋은 시기를 보여주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되도 않는 보상들로 당신들을 유혹할 거니까 핫타임은 더욱더 의미가 없어지겠죠. 세 번째입니다. 배틀 패스가 나왔어요. 배틀 패스는 뭐냐? 배틀그라운드의 배틀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을 달성하면은 그 미션에 맞춰서 보상을 주는 아이템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배틀패스는 정말 네, 볼품 없는 상품들로 가득하지만, 이 배틀패스 플러스 만원짜리를 구매하면은 네, 똑같이 볼품이 없기 때문에 네,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배틀패스는 무려 시즌3로 알고 있고요. 역시나 왜 맨날 핫타임으로 뿌렸는지 모르지만 핫타임에 그 너무나도 자주 뿌린 그 아이템들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이런 템들조차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네요.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개덴푸드에 또 신규 패치 내역을 봤고요. 왜 오늘 개덴푸드가 이렇게 운영을 하냐? 아닙니다. 개덴푸드는 원래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예시가 바로 트랜스볼입니다. 자, 트랜스볼은 많은 유저들이 정말 잘 만든 악세라고 호평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유저들이 많이 썼죠. 거기에 뭐 빠른 빡침도 있겠지만 이 악세리가 개덴푸드의 운영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입니다. 왜냐? 트랜스볼은 현재까지 두 번 하약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자살 플레이 뭐 여러가지 전부 다 안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엄청난 패치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트랜스볼을 죽여버리는 패치, 바로 코디악 세례 중에서 트랜스 실드라는 이 코디를 내놓은게 네, 시발점이었죠. 간단합니다. 유일하게 트랜스볼의 기술을 막을 수 있는 코디악 세례가 나온거예요. 애초에 하양이 먹어서 쓰이지도 않는 트랜스볼을 이 코디악살을 내놔가지고 저격 패치를 해버린 덕분에 아무도 안 쓰는 트랜스볼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나 개덴푸드 윈디서포트 주린터에 있었을 때부터 대단한 운영을 보여주는 게임이었고요. 오늘의 패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계인맨 여기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구인들 안녕.